한번 맞춰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필의 줄리안 제이슨입니다. 네, 오늘은 빠르동 에피소드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런 인종차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저지하려고 하는 각국 정부와 시민사회의 노력들 속에 좀 안 좋은 일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잘못된 정보 때문이기도 하고, 아니면 그동안 오랫동안 잘 표면에 드러나지 않았던 어떤 인종차별이나 혐오 같은 것이 표면으로 이 기회를 맞아서 드러나는 일들도 많이 알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인권활동가 입장에서는 천천히 진전되어 왔던 인권의 가치가 또 위급한 상황에서 한꺼번에 후퇴하거나 이런 모습도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요. 최근에 해외에서 있는 뉴스부터 한번 좀 설명해보고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9일은 오늘 있네요. CBS 보도에서 코로나19 확산되면서 미국에서 아시아인들에 대한 인종차별이 급증하고 있다라는 뉴스입니다. Lamb says he's lost $1.5 million and business is down around 50%. So no Asians to stay here. Why is that? Because of virus. There's also been apparent attacks in New York City posted on social media. Yo. I'm going under me. Tell them to move. 유럽에서도 아시아계의 혐오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어서 좀 언론의 다양한 형태로도 많이 보도를 됐었는데, 싱가포르에 있게 런던 유학생 한 명이 길거리에서 4명의 영국인들로부터 구타를 당했던 이런 이제 사건들도 있었죠. 그러면서 했던 말이 충격적이죠. 너희들 코로나 바이러스가 영국에 퍼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라고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는 것이 너희들 바로 인종들 때문이고 너희들이 자체가 코로나 바이러스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워싱턴 정치권이나 이 뉴스에 따르면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의학적으로는 인종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렇게 언급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2월 14일 좀 시간이 지났는데 김현정의 뉴스소에서 영국에서 3년 동안 유학생활하고 있는 유튜버 국가비님이 인터뷰하면서 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당시의 분위기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한국이랑 중국이랑 가깝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가깝죠, 이러면 한국이랑 중국이랑 다 같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이건 아시아인들 전체를 같이 갖고 타겟으로 하고 있는 그런 차별이 만연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뉴스들에 대한 반응은 국내에 어이없다, 한국인이 무슨 상관이냐, 우린 중국인이 아닌데 라고 이렇게 갈라지고 구분을 하려고 하는 방향도 있고, 아니면 아시아인들에 대한 인종차별 너무 심각하다 라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황당하다, 아니면 우리가 다 아시아 사람들이면 전부 다 잠재적인 복면자냐, 이런 황당하다 라는 반응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간 국내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발생한 인종차별 사례가 똑같은 형태로 많이 좀 알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네, 그럼요. 이게 언론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은,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길을 다니다가 많이 봤듯이 뭐 중국인 출입 금지를 한 편의점, 약국, 음식점, 그리고 가만 혹은 그걸 넘어서가지고 이제 외국인 출입 금지를 하는 음식점이나 그런 것들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제 1월 30일 같은 경우는 이대에서는 이제 외국인 관광객을 출입 금지한다, 캠퍼스 내.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 모두 그냥 출입을 막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고요. 특히 이제 SNS를 가다 보면은 한국에 살고 있는 이제 외국인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써놓게 되는데요. 꼭 비단 중국인 뿐만이 아니라 뭐 미국, 유럽, 이런 뭐 태국 이런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 외국인은 출입 금지, 아니면은 뭐 밥을 먹으러 갔는데 어디서 왔어요? 물어보고서 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나가라 그러고, 막 이런 취급을 이제 한국에서도 사람들이 받고 있는 거죠. 그 저희도 사실 진짜 근처에서 많이 가던 식당에서도 어느 날 처음에 그렇죠? 한 3-4주 전에 거의 매일 가던 식당이었는데 중국인 출입 금지 이렇게 써놨던 걸 본 것 같고요. 보통 하시는 말씀이 이제 찾아온 손님들이 뭐 중국어를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불안해서 나가려고 그런다, 그래서 중국인이 많았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한국인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제 중국인이면은 바이러스 보균자일지도 몰라, 모든 중국인들을 이제 차별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인들에 대한 어떤 혐오라던가 외국인들에 대해서 사실 싫어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상황에서 좀 더 봄물 터지듯이 사실 좀 쉽사리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혹시 이런 기사들에 대해서 댓글들도 좀 보셨나요? 댓글들은 어떤 내용들이 많아요? 댓글들 많이 봤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이제 차별이나 혐오가 아니다, 이거는 방역이다, 바이러스 퍼지는 걸 막으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그런 댓글들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이제 방역을 어떻게 하는지, 바이러스를 어떻게 막는지에 대한 거는 좀 과학적이고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많이 설명해 주신 방식들을 따르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저희가 어쨌든 방역과 바이러스와 이것도 재난의 상황에서 어떤 집단, 인종, 어쨌든 어떤 성별, 어쨌든 어떤 언어권에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집단으로 해서 이 사람들은 다 어떨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등치시키는 이제 좀 사고관은 되게 위험하게 다양한 곳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약간 권력의 문제도 분명히 좀 있어서 어떤 사람들이 뭔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을 때 가장 쉽게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좀 더 그런 이제 인종차별적인 목소리가, 예를 들면 뭐 키즈존, 노키즈존 같은 거의 문제도 다양한 맥락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가게에서 진상을 키는 수많은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막는 건 아니라 가장 이제 쉽게 배제하기 쉬운 아이들, 뭐라고 할 수 없나, 아이들만이 나가라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갈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외국인들을 배제하는 형태는 좀 지금 이 질병의 국면에서 가장 한국 사회에서 좀 어쨌든 목소리가 없고 공동체 내에서의 발화 권력이 좀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쉽사리 이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한국에 살고 있는 다양한 이주민들, 난민들에 대해서는 이런 이제 압박과 두려움이 되게 심각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영상을 통해서 두 가지 정도를 저희가 말해보고 생각해봤으면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해외에서 한국인이 받는, 해외에서 아시안들이 받는 어쨌든 인종차별의 부당함, 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되게 말도 안 돼, 열받아 라고 하는 것들은 한국에서 외국인들을 향해서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인종차별이 부당함과 똑같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재난 상황에서는 가장 취약한 집단이 고통을 받는데, 실제로 현재 방역 조치에 관해서도 정보 접근이나 의료 접근, 아니면 최근에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은데 마스크, 그러니까 배분되는 방식이라던가 이런 거 있어서도 한국에 있는 이주민들이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느낀 바를 좀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하려는 말은 이제 바이러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뭐 위험하지 않다 이런 거는 절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저희도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제가 알기로는 준영 선생님도 마스크를 엄청 열심히 쓰고 다니시고, 하지만 당연하게 우리가 조심하고 있는 거는 바이러스인 거죠. 중국인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최근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이제 미첼 바첼레트도 지난 6일에 발표한 성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에서 인권은 가장 앞에, 그리고 그 중심에 있어야 한다를 발표했는데요. 그 마지막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또한 코비드19의 영향을 받은 국가의 당국들의 외국인 혐오나 낙인 찍기 사례들에 대처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와, 네, 멋진 말이네요. 네. 맨 마지막에 어떤 이런 낙인 찍기 사례들에 대처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가 있지 않으면 자꾸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사실 생각해보니까 옛날에 그 흑사병이 발생한다든지 뭔가 이런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특정한 집단들은 자꾸 이런 일이 발생했던 것 같아요. 심지어 뭐 일본 대지진 때 이게 제일조선인들 때문이다라고 해서 뭐 제일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탔다. 맞아요.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거랑 되게 크게 보면은 비슷한 거라는 거죠. 그 상황을 다 같이 어떻게 잘 극복할 수 있는지가 방법이 되어야 되지, 저희가 어떤 집단들을 향해서 또 타겟팅하고 차별하고 혐오하는 방식으로는 가지 않아야겠다라는 이런 되게 중요한 가치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오늘의 되게 급하게 촬영한 빠르동 에피소드 15가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런 인종차별이 였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어필 구독자 수가 1600명 이상 네.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요. 더 많이 구독해주면 좋겠죠? 네, 구독도 하고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댓글도 많이 써주세요. 네, 댓글도 많이 써주시고 공유도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마스크 쓰고 있는 거 아니야? 요즘에 실책인 것 같은데 나는 그림. 그 썸네일 마스크 쓰고. 아 썸네일 마스크 쓰고. 마스크 쓰고 이렇게 하죠. 이렇게.